충남 천안에서 2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현금 수송 보안업체 직원이 엿새 만에 붙잡혔습니다. 범인은 현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 이호진 기자입니다.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입니다. 현금 수송 차량에서 보안업체 직원 2명이 마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뒤이어 차에 타고 있던 32살 정모 씨가 내리더니 순식간에 옆차를 타고 마트를 빠져나갑니다. 현금 2억 3천만 원 상당을 들고 도주했던 정 씨는 엿새 만에 붙잡혔습니다. 범행은 인정하시나요? 정 씨는 처음 도주에 사용했던 자신의 승용차는 경기 평택에 버렸습니다. 이후 서울과 충남 보령으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. 정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만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군데군데 설치된 CCTV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.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. 정 씨는 붙잡힐 당시 현금을 400만 원 정도밖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. 나머지 돈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서울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버렸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딘가에 숨겨놓은 걸로 지금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정 씨가 남은 돈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돈을 찾고 있습니다.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이호진입니다.